꾸룽이가 최근에 감기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꾸룽이의 키위대가리 앞에다가 바로 온열등을 때려박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꾸룽이의 감기는 3-4일 만에 다 나았습니다. 미어캣 특유의 개센 면역력과 주인의 보살핌 콜라보 덕분에 빨리 나았습니다. 처음에는 창문이 아닌 곳에 온열등이 있다고 잘 있으려고 하지 않아서 온열등 앞에 간식을 뿌려 여기에 계속 있으면 종종 맛있는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인지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치가 바뀐 온열등에 본인의 몸을 지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좀 더우면 다른 장소로 가서 저렇게 물도 먹고 합니다. 손도 좀 더웠는지 물에다가 박력있게 손도 집어넣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몸을 지집니다. 감기는 다 나았지만 워낙에 뜨거운 걸 좋아하고 과거 보일러를 80도로 틀어줬더니 너무 좋아하던 미어캣은 어디 안 갔습니다. 근데 단점은 저런 모습이 귀여워서 계속 보다 보면 빨간 불빛 때문에 제 눈이 너무 아픕니다. 꾸룽이는 선글라스가 패시브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빛은 상관없나 봅니다. 그래도 뜨거울 때는 이렇게 여자친구 발로 와서 조금씩 온도를 식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 있다가 꾸룽이가 발작을 일으킵니다. 여자친구한테 나중에 물어봤는데 이때 본인이 방귀를 꼈다 밝혔습니다. 아무튼 꾸룽이의 감기는 정말 무탈이 지나가서 다행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저랑 여자친구가 돌아가면서 계속 온열등에 있게 했습니다. 귀여운 꾸룽이를 계속 볼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오해이십니다. 이 자세로 거의 1시간을 있었습니다. 강제 코어 운동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꾸룽이의 겨드랑이를 만져대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꾸룽이가 여기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서 용기가 이렇게 펄펄펄 올라오는 거야. 난 너무 놀래가지고 봤는데 수영하면서 용기가 이렇게 펄펄펄펄 나는 거야. 얼굴이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뜨거운데도 그냥 있었구나 얘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도리도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 뜨거워도 계속 이 행동을 반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염이 타서 잘렸습니다. 뭐야, 근데 손톱에 노란 거 낀 거 보니까 귤 먹었나 본데? 맞아. 손톱이 되게 발톱처럼 보인다, 이거. 응, 엄마 닮아서. 난 발톱이 좋더라. 그렇게 본인의 수염을 잃어도 이렇게 온열등이 작동하지 않으면 코부터 갖다 댑니다. 꾸룽이의 온도 자각 센서는 코에 꽤 많은 분포가 되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켜줍니다. 그럼 좀 온도를 느끼다가 본인이 편한 자세를 잡습니다. 쿠키 영상. 다시 공구. 꾸룽아. 꾸룽아. 소니가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궁둥짝, 궁둥짝. 미로미도 응원해줘 소니기, 궁둥짝 만질 수 있게. 궁둥짝, 궁둥짝.